안녕하세요. 평촌서울라병원의 김준배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오늘은 특별히 수술이 아닌 치료 방법. 흔히들 보존적 치료라는 얘기 들어보셨을게요.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수술이 아닌 치료를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 이제 약이 있고 주사 치료, 그다음에 제가 아주 강조하는 운동 치료. 먼저 약을 말씀드리면, 정형외과에서 쓰는 약, 관절염일 때 쓰는 약은 소염 진통제. 관절염이니까 염증 가라앉히는 치료는 기본에 들어갑니다. 초기에는 잘 약으로 고칠 것을 만성이 되면 약이 잘 안 들어요. 꼭 필요할 때는 소염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흔히들 이제 연골 보호할 수 있는 성분들 뭐 저보다 많이 아실 거예요. 막 무슨 보스웰리아, 녹색공합, 우슬,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대부분 그 스토리를 보면 어떤 분들이 관절이 좋아서 이걸 추적하다 보니 이 성분들이 좋더라 밝혀진 거예요. 사실은 뭐 근거는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뭐 드시는 건 관계없다고 설명을 드려요. 하지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현상태 유지 및 예방 차원에서 좋다고들 하는 거는 드셔보는 거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할 때 이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주사 말씀을 드리면, 주사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가장 기본으로 쓰는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 그래서 원래 우리 사람의 무릎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참치 생선회 먹다 보면 눈알 보면 이렇게 맑은 액체 있어요. 그 성분인데, 연골은 압력에 약하기 때문에 압력을 과도하게 받으면 연골이 손상되고 계속 다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압력을 분산시켜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무릎 안에 이 제한된 공간에 윤활유처럼 넣어줘서, 이게 그냥 물이 아니라 약간 점성이 높은 액체입니다. 그래서 활동할 때 압력을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체에서도 약간 소염 성분이 있기 때문에 통증도 줄여주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주사 맞고 좋은 효과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주사 맞고, 또 그 사이사이는 운동 다니시고. 물론 안 아프시면 계속 안 맞아줘도 돼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 무슨 얘기 하셨냐면, 너 구주사 한번 맞기 시작하면 평생 맞아야 돼, 시작을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틀린 얘기죠. 시작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롤로 주사라 그래서 인대 강화 주사고, 무릎 통증 중에서 인대를 다쳤거나 좀 만성적으로 아플 때, 쉽게 말하면 흐물흐물한 조직이 아프니까 이거를 좀 탱탱한 조직으로 바꿔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효과 있는 병이 있어요. 모든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DNA 주사라고 많이들 또 알고 계실 텐데, 올해 2020년 3월부터 의료보험 적용이 됐어요. 요거는 연골 주사와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무릎 안에 직접 관절 내에 넣는 것이고, 여러 다른 치료를 다 해봤는데 좀 효과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럴 때 주사도 맞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한 2기 정도 있으시니까 이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 좋은 주사 하나 나왔다면서 그거 안 주실래요? 뭐요? 그러면은 줄기세포 주사 달라 그러지.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무릎 아프면 와서 줄기세포 주사를 딱 맞으면 다시 연골이 4기가 3기가 되고 3기가 2기가 되고. 그런데 수술입니다. 연골이 어느 부분이 푹 손실됐을 때 줄기세포를 저희가 이식을, 수술을 통해서 이식을 해주면 거기에 연골이 좀 자라나는 것까지는 지금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주사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운동 좀 하세요 거의 꼭 여쭤보거든요, 진료볼 때. 그러면 다 한대. 다. 저는 옛날에 다 진짜, 와, 여기 분들은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닌 걸 아는 순간 다시 여쭤봐요. 무슨 운동 하세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주춤하시면서, 저 좀 걸어요. 왜 걸으세요? 출근할 때 걷는. 나 일할 때 엄청 걸어요. 자, 운동 아닙니다.
운동 안 하는 거예요.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는 걷기 반, 근력 운동 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걷기도 좀 부족하고 무조건 근력 운동만도 부족합니다. 걷기 보통 한 30분, 그다음에 근력 운동. 근력이 좋으셔야 걸을 때 무릎에 충격이 안 가고 꾸준히 좀 걷는 운동도 해줘야 연골도 영양분 공급이 되면서 건강해지고.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 권유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제일 첫 번째가 아쿠아로빅 권해요. 이 요새 수영장 문 닫아가지고 운동 못하면서 무릎 아파졌어요라고 많이 오세요. 잘 생각해보시면 운동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하여튼 수영장이 개방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 다음에 실내 사이클, 뭐 외부 사이클도 괜찮고요. 스쿼트 운동 알려드릴게요. 그냥 하기가 조금 사실은 까다로운 운동입니다.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의자 놓고, 의자를 앞에 놓고 잡고 하거나 또는 뒤에 놓고 살짝 앉듯이 하는 방법들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게요. 통증은 아주 심할 때가 있고 하나도 없을 때가 있고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지내다가 언제 한번 되게 아파지면 내 퇴행성 관절염이 4기로 확 간주하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 급성 통증 잘 관리하면 다시 잘 지낼 수 있어요. 보통은 이게 한 3개월 보시면 돼요. 길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질 때가 옵니다. 그게 방금 얘기한 보존치료. 약, 주사, 물리치료, 운동치료. 다음에는 이제 수술에 대해서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